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인 26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하여 가방 속에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구경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많게는 20mm 사이인데요.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아침 기온은 1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 지역 21도에 분포합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5월 29일 월요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5월 30일 화요일에는 전남, 경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하늘빛 흐리겠고요. 휴일에는 오후에 중부지역과 전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흐린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 소식도 잦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5월 27일 토요일부터 5월 31일 수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4도에서 20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 강수 시점과 구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앞바다가 잔잔하게 일겠으나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쭈꾸미는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춘곤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제철 음식으로 면역력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